오셨다. 그럼 가까이 갈 자신 있어요? 없어요? 네. 나는 이거, 나보고 눈 한 번 흘겨도 나는 상대방이 한 번만 흘겨도 나는 100번 흘기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면목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가까이 갔는데, 이상구, 요즘 너 잘하고 있냐? 그럼 할 말 없잖아. 그래서 혹시 그런 거 물어보면 큰일 나지. 그래서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죄인들은 이렇게 한다. 그럼 너희들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뭐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 부분을 읽으면 골이 지끈지끈했어요. 야, 나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럼 하여튼 열심히 해봐야지, 뭐. 근데 우리는 이거 할 수가 없어. 한다고 하면 그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척 하는 거지.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고, 하는 척 하면서 합니다. 이제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척 해가지고, 천국을 갈래는 사람들이 교회는 많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가만 보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 이런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자, 너희가, 다시 돌려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자,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돌려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럼 너희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자,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인자하시니라. 이 말이 끝내주는 거예요. 자, 너희는 죄인이다. 그래놓고 예수님은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한다? 원수도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 주시는 그런 분이다. 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들 아무것도 모르는 자와 너희들처럼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인자로우시다. 우리는 악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몰라. 그래도 하나님은 죄인인 너한테 인자하시다. 여기서는 박수가 나와야지. 그래서,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는 자꾸 우리식으로, 조건적으로만 읽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선적으로 읽고 있었다? 율법적으로. 율법적. 율법이란 건 뭐예요? 안 지키면 벌 받는 거예요. 안 지키면 천국 못 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아하, 우리 자신들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죄인이다.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왜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실까? 하나님은?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가만 없어. 그걸 왜 알게 하시려고? 뭐 때문에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나 하나님은 너희같이 가만 없는 죄인들도 어떻게 사랑하신다. 이제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의 그 유명한 소설 여러분 다 아시죠? 레미제라블, 응? 짱발장. 짱발장이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빵 한 덩어리를 훔쳐서 감옥에 갔어. 그래가지고 탈출하려고 그러고 또 그러다가 또 잡혀서 그래서 감옥에 오래 살게 됐어.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석방이 됐어. 올 게 없어. 그래가지고 누구 집에 들어갔어요. 네, 미리엘 신부 집에 들어갔어. 그래서 그 은촛대를 훔쳐서 나오다가 미리엘 신부한테 들켰어. 그 신부가 어떻게 해요? 그것만 갖고 가서 되겠냐? 어떻게? 여기 은수저하고 뭐 잔 이것도 같이 갖고 가면 되겠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이제 그 은촛대를 들고 나가다가 들고 가다가 그 형사 자베르 경감이란 형사한테 들킨 거예요. 그 잡혀서 이제 이 형사가 끌고 이 신부님 집으로 끌고 왔어. 이게 신부님 이 녀석이 그러는데 이 신부님이 은촛대를 자기한테 줬다고 그런다. 맞냐고. 그랬더니 신부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 줬다. 그리고 이거는 줬는데도 안 가져갔네. 그 순간에 장발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감옥 생활을 오래 하고 그러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드디어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를 깨닫고 그때부터 장발장은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시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감동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 장발장처럼 사람이 확 변해.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조건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맨날 악용하는 것만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그러면, 아, 그러면 하나님은 맨날 죄 지으라고, 또 훔쳐도 괜찮아. 그런 하나님이냐고 따진다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설명을 해줘도 뭐를 못 받아요? 감동을 못 받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교장 선생님이 계신데. 맨날 그런 나쁜 놈은 나쁜 학생 벌 줘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상구 박사가 찾아왔어.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합니다. 그러면 저 교장 선생님 뭐라 그랬겠어요? 그럼 맨날 하나님의 죄 또 짓고 하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이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알고 보니 나는 참, 진짜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원하는 인간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 말이야. 우리 죄인들 위하여.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온통 무조건적이라는 것.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고, 올바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만큼 다르다 우리 했잖아요. 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사야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얼마나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도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그러한 그렇게 생각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들의 사랑하는 조건적 사랑하고 다를 바 없다. 라고 생각하면, 뭐가 있어야 돼? 지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혼날 줄 알아.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 왔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처음으로 율법을 줬어요? 십계명, 응?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그 언제 준 거예요?
언제 좋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노예가 되어 있다가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다면 약 세대수로 치면 10세대. 그러니까 뭐 증조, 고조, 뭐 고고조, 뭐 10대 조상이 다 노예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400년을 그렇게 했다. 그러니 그 노예로 400년을 대대손손으로 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겠습니까? 악할 대로 악해져 있었어. 응? 아시겠죠? 악할 대로 악해.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민족들보다 가장 악한 민족이야.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악해져 있을 때로 악한 노예들을. 그러니까 얘들은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맨날 얻어맞고, 그렇죠. 그, 뭐, 죽어도, 뭐,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살았으니, 자기들끼리도 사람 취급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뭐 다 훌륭한 백성이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악한, 400년 이상 노예 생활로 인하여 악할 대로 악해진,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우리가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구원을 했어.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어디로 나왔어요? 네, 광야로 나왔어. 이제 해방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십계명 이런 모든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은 가질 수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율법들을 탁탁 요약해서 10가지 종목으로 만들어서 주신 것을 십계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십계명만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십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뭐 십계명 지키는 거 안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뭐 어려울 거 뭐 있어요?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한다고. 그다음에 뭐 살인하지 말라. 내가 언제 사람 죽였나? 앞으로도 죽일 생각 없어. 바람 피지 말라. 아, 바람 피면 큰일 나. 음도도 못 내. 그래서 뭐 십계명이 그 뭐 됐어. 그 뭐 십계명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도덕계명이라고 그래요.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덕은 지켜야지.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도덕식 잘 지킨 사람 뭐예요? 많아요. 그럼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믿는 게 이 수준밖에 안 되나? 여러분이 이제 맨 처음 여기 뉴 스타트 이제 처음 시작하는 날, 여러분 이제 다 새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한 60명 이제 새로 오셨다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날 턱 이제 앞에 나서서, 아니면 우리 이승연 실장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수틀린다고 옆방 사람하고 싸워서 죽이지 마십시오. 옆방의 여자 참가자를 겁탈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게 여러분을 사람 취급하는 겁니까? 사람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주 뭐예요? 나쁜 사람들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뭐예요? 낮았는가. 다른 참가자님들 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지 마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기분 나빠서 뭐예요? 한 사람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했다고요. 왜? 그 정도 얘기를 해도 뭐예요?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도덕적 상태는 뭐예요? 엉망이었다. 여러분, 저는 6.25 43년생으로서 6.25가 1950년에 터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7살 때 부산에서 그 당시 사회상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막 형편없었어요. 비난민들이 막 와서 길에서도 자고 그랬어요. 그때 서울 말을 제가 처음 들어봤다니까. 그때는 뭐 텔레비도 없고 막 애들 와서 예 일로 와 봐 예. 근데 막 황홀 하더라고요.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는 인간들도 있었냐. 우리 경상도 말에 막 투박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따라다니면서 구경하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때는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정말 힘들었어. 그래서 주인 없이 뭐가 있으면 이거는 내 거야. 당연하다니까. 그냥 내 거야. 가지고 가면 되는 거요. 뭐, 이거는 훔치는 거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한테 주시면서 뭐라 그래? 도둑질 하지 마. 응? 얼마나 참 한심했으면 그런 율법을 줬겠어요. 그런 개념.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감동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자, 하나님이 자기 소개부터 합니다. 나는 누군 줄 아냐? 너희들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느라고 죽을 뻔했지. 그런 너희를 애굽 땅,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예.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는 세계 최강국이었어. 어떤 나라도 이집트하고 싸울 수가 없었어. 최고로 부자 나라고.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노예로 있던 그때는 노예가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 노예를 사고 팔고 했다고. 근데 노예가 도망간다든가 어디 가버린다든가 있을 수가 없어. 내 소유물인데. 예.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의 노예들이야. 국가 소유 노예들이야. 그러면 이거를 이집트가 뺏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인간도 바로 왕, 이집트의 왕 바로로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 이 노예들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요. 불가능이야.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네, 그 노예 그 당시 한 150만 내지 200만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다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낸 거예요. 그래서 홍해물을 어떻게 다 가르시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말 속에는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을까? 내가 그렇게 했다. 그것만 알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구원해 준 거 아니라고. 그죠? 뭐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해 준 거 아니야. 왜? 그때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고 뭐 없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구원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데, 나는 너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예. 네. 네. 이렇게 악하고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조건 없이 구원했다. 이런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이란 것을 어떻게 기억해다오 라고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특히 십계명은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그런데 거기에 조건을 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딱 이 십계명의 첫 시작부터 나는
너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봐, 내가 이미 너희들이 아무 착한 일 한 거 없어도, 내 말 잘 들은 거 없어도, 너희들이 이렇게 악해도, 아무거나 남을 게 있으면 주인 없으면 뭐예요? 다 그냥 자기 거라고 우기고 싸우고 죽이는 것도 밥 먹듯이 하고. 너희같이 이렇게 악한 백성들도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해낸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아하.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고 보시는 분이구나.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암을 고쳐주실 만큼 착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범인이 하나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 그 자체가 암이었어. 그래서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켰어. 암으로부터 해방시켰다니까? 착해서? No. 와, 이제 유전자 켜진다, 그렇죠? 예. 아니잖아요. 일단 뭐예요? 암부터 낫게 해놓고? 아무 조건 없이 해놓고, 지금부터, 내가 누군지 너에게 소개하겠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쭉, 그냥 빨리빨리 읽어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들에게 있게 하지 말라. 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신들은 다 조건적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를 이미 밝혀놓고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라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신들은 다 조건적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놓고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제 쭉 나가요. 쭉 나가면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뭐요? 그 탐내지 말라가 맨 끝에 나와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소위 성경은 그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준 것인데 그거를 모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세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율법 안 지킨다고. 율법 안 지킨다고. 그래서, 이 예수는 모세 율법을 안 지켜. 그렇죠? 모세 율법을 무시한다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러면 그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어. 모세 율법에 따라서 기며.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어? 제자들하고 밀밭을 지나가면서 그걸 따서 굽혀서 먹고 그런 것도 하면 안 돼, 하여튼.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다고. 걷는 것도 거리가 딱 제한이 있어. 요 거리 안에서는 걸어도 되지만. 그래서 운전도 그게 일이니까 운전하면 안 돼. 요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나 캐나다에서 유대인 교회당, 그 회당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회당이 들어선다 그러면 그 동네 집값이 막 뛰어요. 갑자기. 왜? 유대인들은 자기 회당 가까이 있어야 돼. 왜? 안식일날 회당에 예배 보러 가는데 운전해 가는 거리에 있으면 안 돼. 그만큼 떨어져서 걸어갈 수 있는 그 반경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집값이 막 유대인들 뭐 얼마를 달라고 그래도 준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때문에 집값 올라서 돈 번 한국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제자들 데리고 먼 길도 걸어가고 안식을 안 지켜. 그리고 뭐 밀밭 사이로 뭐.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식은 말이야. 모세 계명을 십계명을 안 지켜.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보냈다면 모세 율법을 뭐요?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모세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뭐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자,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율법은,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모세율법은 완전한 거다? 아니다. 불완전한 거다. 내가 여기 온 것은 그 불완전한 모세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 다 뭐밖에 안 해요? 모세율법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뭐만 해요? 사람들을 다 어떻게 도와주고 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그 문둥이도 사랑해서 병 고쳐주시고 세리와 죄인들 사람들이 다 저 자식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가. 죄인들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밥도 같이 먹고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뭘까? 사랑을,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이 미워하는 그 최악의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행동으로, 말로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계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자꾸 폐한다고 그래, 유대인들은. 저 모세 율법을 없애려고 그런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모세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다? 완전케 하는 거다. 그러면 모세율법은 불완전했다. 내가 완전케 하려고 왔고 나는 지금 내 행동을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잘 보면 그 불완전한 모세율법을 어떻게 해? 네. 내가 완전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완전케 된 율법이 뭐예요? 사랑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됩니다. 완전케 함이로 나가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2장. 자, 야고보는 너희가 정녕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요? 사랑하라는 무슨 법? 최상의 법. 이게 완전케 된 법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한테 준 법은 최상의 법이 아니다. 수준이 낮다. 수준 낮아요, 낮아요? 낮지. 뭐를 살인하지 말라. 기분 나빠 안 나빠? 당신 나를 어떻게 보고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 도적질하지 말라. 이상구 씨, 가면 바람 피지 마세요. 아니 나를 어떻게 봐?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준이 뭐예요? 너무 낮았다.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어디 보면 마태복음 19장 이렇게 보면 모세율법에 상당히 웃기는 법이 또 있어요. 요즘 이 모세율법대로 대한민국에 시행한다면 큰일 날 거야. 온 여자들 다 들고 일어날 거야. 왜냐면 사실 그 당시에는 여자를 인간 취급을 별로 뭐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 남자가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가 지겹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너와 이혼한다 해가지고 예, 사인해가지고 여자를 손에 쥐어주고 나가. 그래도 된다고 모세율법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이 낮았어.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 남자들 간에 이거는 좀, 좀 깨름직했어.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자, 바리새인들도 예수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어떤 연고로든지 사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합니까? 모세 율법대로 하면 남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리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예수님에서 본래는 이랬다 이거 본래는. 그런데 너희들이 노예가 돼 가지고 워낙 악해지니까
이제 막, 그냥 여자들 막 마음대로 그냥 버려버려. 그럼 버려놓고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또 뭐라고 그러냐. 그건 내 여자인데 네가 와 차지해. 이래서 여자들이 자유가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모세율법에는 네가 마누라를 실어서 버리면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갈 수 있는 자유라도 줘라. 그래서 증서를 써주라. 그래서 나는 이혼한 여자다. 그래서 그 여자가 법적으로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도 있지. 이제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이런 모세율법은 수준이, 도덕적 수준이 뭐예요? 워낙 낮은 상태에서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본래는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돼 있다. 아,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리라 명령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너희들의 마음이 어떻게 완악하고 그래서 안에 버린 것을 허락하였지만 처음부터 본래는 여기 예 본래는 그렇지 아니했다. 왜 그랬냐?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완악했기 때문에 그런 수준 낮은 율법을 어떻게 주게 허락하게 된 거지. 본래는 그런 거 아니야. 본래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본래는 아무리 상대방 배우자가 내 배우자가 나빠도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버리지 않도록 해라라는 그런 최상의 율법이 뭐다? 사랑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한 율법이었다. 네가 내가 하는 행동, 말과 행동을 잘 들어보면 모세 율법은 수준이 뭐예요? 너무나 낮은 율법이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 사랑은 그게 최상의 율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이제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예수가 안 지킨다고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그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율법이 참 수준 낮은 거지만은 결국은 이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백성들에게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요? 나는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소개할 목적으로 이제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보면 그래서 맨 십계명의 맨 첫째 계명이 맨 시작 서문이 바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무조건적 사랑으로 인도하였던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에 사랑을 하는 인간들이 되라. 이런 이제 것으로 시작하고
그런데 이제 그걸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뭐 우상 숭배 안 하면 되는 거고 뭐 그렇죠. 토요일마다 일 안 하면 되는 거고 살인 안 하면 되는 거고 도둑질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충분히 잘 지킬 수 있겠다.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 뭐가 돼요?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탐 안 낼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탐낸다는 말을, 탐낸다는 말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부러워한다는 말입니다. 좋겠다. 부러워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사람은 저 가졌는데 나는 부럽다. 여러분이 이상구 박사를 보고 박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 같다. 그래도 저도 부러운 게 뭐요? 옛날보다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옛날에는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그때가 1970년도야. 70년도에는 차 같은 차가 없었어요. 그때는 일제 코로나, 코로나가 제일 차 같은 차였어. 근데 그때 미국을 가니까, 와, 멋있는 차들이 너무 많아. 미제 캐딜락도 좋고, 벤츠도, 와. 그때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저 벤츠 같은 차를 적어도 한번 타보고, 눈을 감아도 감아야지. 저 차를 못 타보고 눈을 감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근데 과연 내가 정말 의사가 돼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저 차를 타볼 수 있을까, 없을까? 타지 못하고 죽는다면 눈을 못 감을 것 같아. 그러니까 벤츠가 우상이었어. 벤츠가 너무너무 탐이 나. 저 벤츠만이라도 내가 타고 폼 잡고, 그러면 내가 최고로 행복하겠다. 근데요, 벤츠가 너무 탐이 나. 성경 보면, 탐심은 무엇이라? 우상숭배라. 그랬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를 최고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벤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벤츠가 나의 뭐예요? 우상이지.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병원을 차렸는데, 그때 제 목표가 뭐냐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67년도 졸업생 중에 내가 벤츠를 제일 먼저 살 거야. 라는 목표를 세웠다니까?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탐나는 게 너무 많아요. 미국 가서 사니까. 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한 가지를 못 지키면 뭐예요? 다 안 지키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야고보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번역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뭐예요? 범하면 그 율법 전체를 범한 자가 된다. 그 뭐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잘 나가다가 뭐예요? 배추. 그럼 끝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남이 가진 좋은 것을 보고 탐을 안 낸다,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뭐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아니지.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남이 좋은 걸 그렇게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사람이냐? 이렇게 말할 만큼 부러워하고 탐낸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무엇이다? 정상적인 본성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쫙 읽어 나가면, 정말, 지킬 수 있지, 지킬 수 있지, 지킬 수 있지. 그러다 맨 마지막 가면 뭐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자, 하나님이 왜 열 번째 부러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를 끼워 넣었을까? 너희들은 지금까지 아홉 번째까지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롱? 그러나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 정상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우리의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본성 자체가 어떻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건 정상이라며? 그러면 네가 부러워하는 거 하나를 못 지키면 뭐예요? 율법 전체를 범하는 거나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의 본성 자체가 뭐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거를 깨달아라 이거죠. 너희들이 내가 주는 율법만 잘 지키면 뭐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거는 아니다. 예, 네. 그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 탐내지 말라라는 말은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다 라는 말은 무슨, 왜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율법을 주셨을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은 뭐를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십계명을 줬는지를 뭐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뭐요? 탐내야지. 회당에 예배 보러 안식일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 동네로 새로 이사 왔는데 와 마누라가 끝내주게 뭐 그래서 아니야 탐내면 안 돼 탐내면 나는 탐 안 낼 거야. 그럴 때 너는 이미 탐내고 있기 때문에 탐 안 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죄라는 그게 탐내는 것이 죄라면 우리의 본성은 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근데 그걸 못 깨달았어. 이 모세 후손들이 아직도.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 모세 후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왜 이런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떻게? 죄인일 뿐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그 가르침을 거부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럼 우리는 뭐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지켜야만 천국 간다. 이러고 자기들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율법 가지고는 너희들은 가망 없다를 가르쳐 줘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우리의 본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 이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 하나 정상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너희들의 본성은 뭐예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을 줬다, 이거죠. 왜? 왜 가르쳐 줘야 돼?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걸 깨달아요. 왜 그걸 하나님은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네?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못 하시는데, 그렇죠.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예. 네. 네. 저도 어느 날 십계명 쭉 읽다가 탐내지 말라? 이거. 탐내는 거? 예. 또 탐나는 게 많거든요. 특히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기는요. 이번 기회도 벤츠가 한 대 있더라고. 어떤 기회는 막 삐까뻔쩍한 차들 타고 오신 분 계세요. 특히 이제 랜드로버 야, 차 좋다. 근데 우리 차는 기아 소렌토.
옛날에는 그거 못 참았을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는 그 옛날처럼 이제 막 이거 바꿔야지. 뭐 바꾸려면 바꿀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걸 꼭 바꿔야 될 만큼 부럽지는 않아요. 그건 왜 그래요? 이 탐내는 탐심이 점점 약화된다. 는 것은 탐내지 않으려면 내 마음 속에 뭐가 많아야 돼? 감사가 넘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뭐요? 이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가만 보니까 제가 성경을 보고 이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이게 너무너무 귀해.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하고 이 생명의 말씀하고 내가 깨달은 그 진리하고 당신 랜드로버를 나한테 준다면 나는 이 깨달음을 어떻게 안 깨달은 걸로 하겠다. 그렇게 못해. 랜드로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너무 더 훨씬 더 비싸고 더 좋은 거야. 그래야만 탐내지 않게 돼. 그래야만 랜드로버가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부럽고 이래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자 제가 던진 질문, 왜 하나님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떻게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고 한 그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무선적으로 지킬 수 없는, 본성적으로. 우리는 탐내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그게 사람이라면 어떻게 안 부러워할 수가 있느냐?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누구처럼 되어야만 안 부러워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어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무슨 말이 나왔었어요? 모세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 놓고 이 모세율법을 완전케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보면 모세율법에는 네 원수가 네 눈을 하나 빼거든 너도 뭐요? 눈 빼고 이빨 하나 빼면 너도 이빨 빼고, 이렇게 이제 모세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불완전하다 이거죠. 왜?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 율법을 완전케 만들어 볼까? 그거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돼요, 안 돼요? 그게 모세 율법이 완성된 형태다. 사랑이. 그러니까 야고보는 최상의 율법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쭉, 여기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느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 놓고 내가 최상의 율법을 준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요? 완전하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 너희는 안 된다. 그렇죠.
저는 이거 옛날에 읽고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해버렸어요. 나는 안 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좀 완전케 하라. 이거는 나는 안 돼. 안 될 거 뭐 그렇게 되는 척하면서 나는 살기 싫다. 그러다가 깨달아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야,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자, 그 이 말은 너희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부러워하는 게 정상이야. 왜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 탐내지 말라는 율법. 뭐 때문에? 자, 율법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었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그 십자가로 가게 될 때는 언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게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죄인이지만은 이런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기댈 수밖에, 그거를 붙잡을 수밖에 없구나. 그거 붙잡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 예수님께로 가야 돼. 무조건적 사랑으로. 예.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못 지킨다니까. 일부러 안 지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율법을 참 깊이 보면 너희는 나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는 그 길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길, 그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라. 그렇지? 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돼야 율법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완전하게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깊이 깨달은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는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를 다시 보게 돼서, 우리를 뭐하게 하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야. 이때까지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가두었어. 율법 잘 지켜야 돼. 알겠어. 그 지킬 수 없는 율법 자꾸 잘 지키라고. 그 우리가 율법 아래, 율법이라는 그 감옥 속에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율법은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조건적인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하게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자유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네.
좋아요, 우리 문현 씨. 피아니스트. 지금 저 정도로 박수를 쳐야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예. 좋아요. 아주 조짐이 아주 좋아요. 예. 크,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래. 모세의 불완전한 율법이 아니고 뭐예요? 온전한 율법. 예.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그게 뭐예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다. 네. 우리처럼 본성적으로 가망 없는 죄인일지라도, 어떻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다. 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이런 거 깨닫고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걸 깨닫고 박수 치는 순간이 생기를 팍팍 받는 순간이고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치유되는 순간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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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이 순간이 의사로서, 그렇죠?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은혜 구원, 그 십자가의 대속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실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너희들이 진짜 구원 받으려면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참 이렇게 속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은혜, 무조건적 사랑에 달렸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더 우리의 마음속에서 확실해질수록 우리에게 우리의 유전자가 받는 생기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생기로 우리 모두 꼭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2부 세미나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